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특별법 중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죠. 이쪽 부분은 거의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이제 상임법이라고 하잖아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성질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적용 대상만 상가건물이죠. 상가건물의 임대차인데, 그럼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상가 건물을 임대차하는 임차인이 누구냐? 주택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연인이 핵심이었고, 중소기업인 법인도 이제 일부는 적용이 됐어요. 근데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상가 건물의 뭐예요? 임대차에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임차인의 뭐를 보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의 임대차에 있어서 존속 기간을 보호할 것이고 또 보증금을 보호할 겁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이 보증금을 보호함에 있어서는 우선 변제권하고 보증금 중 일정에게 우선 변제권을 뭐라 그랬죠?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 똑같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그래요.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주택 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이길 0시가 되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이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까지 갖춰야 된다. 그럼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뭘 받아야 될까요? 확정 일자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그냥 대항력만 갖추면 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그러면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죠.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상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도 목적물 인도받고 주민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이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에요, 이게요. 대항 요건을 갖춰서 그 이길 0시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 없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계약갱신 청구예요. 계약갱신 청구 8개가 있죠.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삼보 파철이라고 해서 한 4개 정도 요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권리금 보호 제도가 있죠. 권리금 보호하기 위한 제도 요런 정도가 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펼쳐놓고 용어 몇개 하고 숫자 몇개 바꾼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 계속 하겠습니다. 자,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이 법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고 토지를 제외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법의 적용은 뭐 토지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토지를 제외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보증금을 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 그 차임의 1분의 100, 1분의 100이라는 얘기는 그냥 100을 곱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서 환산 보증금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2번에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이 된다. 이건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가 아니라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가 적용되는 부분이 또 별개로 몇 개가 있죠. 일부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 대항력을 그렇게 대항 요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5분의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조문 그대로 지금 옮겨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 관리 행위이므로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상가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에 그 공유물에 임대차를 할 건지 말 건지, 임대차를 갱신할 건지 거절할 건지, 이거는 사용 수익 방법을 정하는 공유물 관리 행위이므로 공유자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에 연체 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해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주택임대차와 다른 거죠. 주택임대차는 연체 차임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때인데,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 차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그래요. 임차인이 사용 수익이 가능한 상태로 제공해 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겁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앞뒤 말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법정 갱신이 됐다 그러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기간은 1년의 임대차로 갱신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거고,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예요. 법정 갱신이 아니고요. 그래서 예, 뭐 문장 앞뒤 문장이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데 갖다 붙일 걸 여기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 했으니까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으로 가서 상가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예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의 공시 방법이므로 임차 건물의 실제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 그렇죠.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실제 주택에 정확하게 표시가 됐어야 되죠. 건물의 인도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사업자로서 등록된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등록된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이에요. 사업자 등록된 다음 날이 아닙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양수인 및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차인은 그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고요. 건물의 점유와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점유와 사업자 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입니다. 6번 문제 좀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6번도 하겠습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래. 8개. 예. 갱신 요구 8개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이 8개라고 하는 게 거절 사유예요. 계약 갱신 청구 제도가 있고,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절 사유 8개 중에서 4개 정도가 주로 이제 뭐 삼보 파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그냥 암기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요거에 관해서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이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임차인이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예,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하려는 의사로 일정액을 공탁했다라고 하는데, 일정액을 공탁한 게 아니라 이 보상은 합의에 의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탁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보상이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건물 중 일부를 전대했다라고 하는데요. 목적 건물을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 그래요.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했다.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요. 이 파손은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다가 경미한 과실로 일부 파손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여기에 해당하고요.
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미리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게 철거라고 하는 거예요. 철거인데 전부 또는 대부분이에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거죠. 이때는 사전에 고지해야 됩니다. 사전에 고지하던가 아니면 안전 등을 위해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임대차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때입니다. 이건 사전에 고지가 없어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는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할 수 있고 이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1번이죠. 임차인이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것도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답을 두 개로 하겠습니다. 1번과 3번 두 개를 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3번 두 개를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임차인이 3기 차임에 달하도록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데, 그걸 1번에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의미가 같아요.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이라고 한 거하고 1번에 있는 임차인이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게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3기 차임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두 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두 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 찾습니다. 맞는 거 찾습니다. 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갖추는 건 아니에요. 대항력은 대항력권, 즉 사업자 등록 신청, 목적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이길 영시에 대항력을 갖는 것이고요.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권 관계없는 것이고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하지만 이 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적용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전면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건 맞는 거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가 아니라 이건 전부 1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에 달하는 경우에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전차인 됐든 전대인이 됐든 관계없이 3기가 돼야 되겠죠. 자, 3기입니다. 3기.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에요.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해가 있었어도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무슨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껄끄러워지면 임차인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참고 있다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죠. 임차인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방해가 있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자, 갑은 2019년 5월 10일 서울 강남에 소재하는 서울입니다. 을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5천만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했다. 이 경우에는 보증금이 너무 과다하네요. 과다해서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전면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일부 적용 대상이죠. 대항력 여부에 있어서만 적용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면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권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래요. 대항력은 인정이 됩니다. 대항력은 인정이 되고요. 틀린 건데요.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것도 일부 적용이지만 적용 대상입니다.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 을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을이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6개월로 정한 기간 나는 6개월 만에 이사 가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인 갑이 6개월 만에 나가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걸 표면적 강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임대차 기간 1년 이것도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적용 대상이에요.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건 적용 대상이고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이렇게 금액이 큰 임대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갑은 X건물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관한이 아니고 관할이죠.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 적용 대상이 아니란 얘기고요.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이 우선 변제권과 관련된 내용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뭐 이런 것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및 그 임대차 기간을 좀 기간을 보호해서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이런 정도만 지금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기간에 관한 거,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것들만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걸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대상인 임대차는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차임에 다가는 묻지 않는다. 아니죠. 보증금 및 차임의 100을 곱해서 합한 금액이 환산 보증금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푼 문제처럼 보증금이 6억이 6억 5천이고 월 차임이 300이다, 300만 원이다. 그럼 300에다가 100을 곱하면 3억이 되잖아요. 그럼 환산 보증금이 9억 5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임에 다가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에게 10분의 9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10분의 9에서 10분의 5로 바뀌었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은 연 1할의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연 1할 2푼의 비율을 곱합니다. 연 1할이 아니고 1할 2푼의 범위를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4번에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하나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3분의 1이 전부 2분의 1로 바뀌어야 됩니다. 5번에 상가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차는 즉시 종료된다. 그래요.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지하게 되면 즉시 임대차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금융기관 등의 우선변제권 대위 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계약으로 우선변제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이 금융기관들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이 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자금과 마찬가지로 보증금도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보증금 회수와 관련돼서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계약에 의해서 그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도록 승계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 금융기관 등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승계받았다라고 해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는 없는 거예요.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지 스스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또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아니죠. 금융기관들이 대신해서 해지하는 건 아니고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등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도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가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 대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상실해버리면 금융기관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된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요. 임차권 등기가 말소가 되면은 그 우선 변제권도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대신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답은 지금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여기서 틀린 거 찾아내는 건데요.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경매가 되거나 또는 뭐 공매가 되는 경우에 뭐 여기 이제 경매 같은데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때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있어야 되고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건 주택 임대차에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또 소송을 통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매를 신청할 때는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면서 또는 해당 목적물에서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특이한 제도가 하나 생긴 거예요. 또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래요. 보증금 수령하려면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요. 경매 신청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 즉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 건물 가액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이제 2분의 1로 바뀌었죠. 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16번의 답이 이제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18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습니다. 시군구청장 산하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서울에서 보증금 6억에 월차임 400만 원인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이 경우에 금액이 10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는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이라든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10년의 임대차 연장 이런 것들은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에도 일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법 시행령에 따른다. 임차인이 차임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상임법 시행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다라고 했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3번은요. 그 다음에 4번에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그래야 됩니다. 2기 차임액이 아니라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2, 3, 4번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5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최장 계약갱신 기간 10년은 임대차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최단기간 1년과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계약갱신기간 10년은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뭐 19번 문제는 단순한 암기 사항입니다. 3년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문제 한번 풀었고 20번 문제로 갈게요. 20번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8반 알지예요. 18반 알지. 18반 알지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알거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18반 알지라고 해서 요게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불러온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6개월이 아니고 18개월이에요. 18개월은 1년 6개월이죠. 1년 6월 동안. 이게 18반 알지 18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래요.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이거는 알거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품위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암기하기 쉬운 쪽으로 가시자고요. 알거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이미 지급했대요. 이미 지급이 됐다. 18반 알지 중에서 이미 지급이 된 경우에.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지급을 했는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다시 데리고 와서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 계약 거절할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게 반은 위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반 알지 순서는 이제 잘 안 맞지만 요거 1년 6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의무 위반 사유가 있다. 그 다음에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다. 알거지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권리금을 지급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죠.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해서 전차인이 이를 직접 점유하면서 그 명의로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하였다면 그래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갖췄다. 우리 앞에서 임대차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갖췄다. 그러면 임차인이 보호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이 대항력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임대인이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얘기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때는 거절할 수 있지요.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요. 그래서 18번 알지는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21번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